자, 이제 산막으로 넘어가면 산막은 하나의 장면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굴 아닙니다. 맥베스는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죠.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마녀들의 예언이 다 실현이 되기 때문에 그 예언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코호를 죽이긴 했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으니 이거 뭔데 불안하네 이러면서 마녀들을 찾아 동굴로 제 발로 찾아간 겁니다. 동굴 안에는 이제 합창단이 아까 1막에 나왔던 그 마녀들이 막 이렇게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맥베스가 찾아오니까 국왕폐하께서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내가 지금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앞으로의 일이 어떤 게 있을지 나한테 예언을 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옆에서 조용히 우리가 준비를 할 테니까 조용히 지켜만 보고 계십시오. 그래서 막 우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한 투구를 쓴 한 망령이 나타납니다. 네. 망령이 나타나가지고는 이 오페라가 맥베스인데 이탈리아식 발음으로 이제 막베토. 막베토. 네, 막베토인데 이 오 막베토 막베토 하면서 이 첫 번째 망령이 맥더프를 조심하라. 바로 이제 역시 이 맥베스, 방코, 맥더프 전부 덩컨 왕의 신하로서 아주 중신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라이벌이죠. 그래서 이 맥더프는 맥베스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맥더프를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맥베스가 내 그럴 줄 알았지. 네. 맥더프가 언젠가는 나의 권력을 공격할 거라고 내가 분명히 예상하고 있었는데 오케이 맥더프 제거하겠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막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두 번째 망령이 나타납니다. 오 막베토 막베토 마음을 굳게 가지고 권력을 꽉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네 권력은 공고할 것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절대 너를 공격할 수 없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너를 절대 공격할 수 없다는 건데 인간이라면 다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인간이라면 너를 절대 공격할 수 없다라는 거니까 이건 뭐 너 영원히 권력을 누린다는 얘기니까 오 역시 이러면서 맥베스는 흡족해합니다. 그리고 또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세 번째 망령이 나타나는데요. 세 번째 망령은 오 맥베스 맥베스 더 권력을 강하게 가져라 그러면서 번암의 숲이 움직이지 않는 한은 너는 영원히 권력을 가지리라. 번암이라는 건 자기 왕궁 바로 앞에 있는 큰 숲입니다. 네. 번암의 숲이 움직이지 않는 한은 너는 권력을 잃지 않을 거다. 아니 그 수백 년간 조성된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는 울창한 그 숲이 움직일 리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권력은 여인의 몸에서 나온 사람은 절대 너를 칠 수 없고 번암의 숲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 너는 영원할 거다 라는 식의 근데 영원하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영원하다고 얘기하진 않는데 그렇지 않는 다음에는 너는 권력을 유지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를 이 맥베스는 굉장히 길조로 해석합니다. 네. 사람이라면 공격할 수 없고 그리고 번암의 숲이 움직일 리도 없으니 내 권력은 영원하구나. 으하하 그러면서 근데 방코의 자식들이 왕이 된다는 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거는 좀 불안한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상서로운 기운이 나면서 요때 음악이 아주 묘합니다. 목관악기 위주로 네. 오보에라든지 이런 목관악기들만이 마치 중세 음악을 연주하는 듯한 르네상스 음악을 연주하는 듯한 오묘한 음악을 연주하거든요. 그때 멀리서 그림자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8명의 왕의 환영이 나타납니다. 이 오묘한 목관의 음악 속에서 8명의 환영이 지나가니까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 제일 뒤에 거울을 든 방코 장군의 유령이 딱 등장하니까 맥베스는 깜짝 놀라죠. 이게 뭐야? 그러면서 기절을 합니다. 그 자리에. 마녀들도 사라지고 거기에 레이디 맥베스가 남편을 찾아 와가지고는 정신 차려봐요. 정신 차려봐. 이러면서 우리가 어쨌든 멸망할 리는 없으니 예언 중에 제일 걸리는 한 가지 맥더프부터 제거합시다. 레이디 맥베스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악당들 중에서도 냉철한 악당이죠. 네, 해결에 집중하는. 그렇죠. 목표를 위해서는 어쨌든 두 사람은 맥더프를 제거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으로서 이제 3막은 끝이 납니다. 네. 이제 4막으로 넘어가면 4막은 굉장히 장면이 많은데요. 4막의 1장은 스코틀랜드 최남단의 잉글랜드와의 국경지대입니다. 이미 3막과 4막 사이에 맥베스 부부는 더 악행을 저질렀죠. 바로 맥더프의 성을 공격해서 성을 그냥 완전히 불을 지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학살했습니다. 근데 맥더프는 맥베스가 자기를 공격한다라는 첩보를 미리 접하고 이미 도망을 간 상태였는데 불행히도 맥더프의 아내 그리고 자식들은 그 성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학살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막의 막이 열리면 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국경지대에서 맥베스의 그 수많은 악행에 쫓겨온 유민들, 난민들이 이 맥더프와 함께 있는데 맥더프가 앉아서 정말 통곡을 하는 거죠. 소식을 듣고 네. 자기 성이 불태워지고 자기는 살았지만 대신 자기 부인과 자기의 그 자식들 모두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여기에서 오필리 미에이 아들들아 나의 아들들아 라는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지키지 못한 이 못난 아버지를 용서해라 라는 그 아주 진짜 뭐랄까요 막 피를 토하는 심정 네. 아버지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오페라에서 유일한 테너 아리아입니다. 오페라의 시작부터 바리톤과 베이스가 계속 주도하지만 이 맥더프 역은 테너 역할인데 테너의 유일한 아리아가 바로 이 사막 1장에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등장을 하죠. 자, 그러는 가운데 바로 이 선왕, 덩컨 왕, 시해 당했던 덩컨 왕의 아들로서 이 아버지의 살해를 사주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잉글랜드로 망명했던 말콤 왕자가 네. 이제 군인들을 이끌고 맥더프 앞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는 내가 이제 맥베스를 응징하러 스코틀랜드를 향해 진군할 텐데 맥더프 자네도 나와 함께 하자 얘기하니까 맥더프는 이미 자식도 다 죽고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당신을 따라 맥베스를 공격할 뭐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치리에 빠져 있으니까 말콤 왕자는 우리에겐 아직 조국이 남아있지 않나 우리는 조국이 남아있다. 어떻게 보면 베르디 오페라에서 항상 조국에가 강조되듯이 뭐 가족이 다 죽더라도 우리는 조국을 지켜야 된다. 조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칼을 들게나. 이러니까 맥더프도 그렇지 정의를 위해 싸워야지. 칼을 들고 말콤 왕자를 따라 진군을 시작합니다. 이제 장면은 바뀌어서 이 사막의 2장은 맥베스 왕의 성입니다. 성 안에 어두컴컴한데 한 남자와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은 이 왕의 주치입니다. 그리고 또 왕비의 주치이기도 하죠. 이제 레이디 맥베스의 주치이고 한 여인은 시녀입니다. 이 시녀가 주치이에게 아니 왕비님 요즘 목유병 증세가 더 심해지셨다는데 어떠십니까? 얘기하니까 의사도 아유 너무 심해져서 뭐 큰일입니다. 둘이 걱정을 하는데 갑자기 레이디 맥베스가 완전히 쾌한 얼굴로 나타나죠. 나타나서는 이 손에 점이 없어지지 않네. 이 점이라는 것은 바로 피. 피가 묻어서 그 칼에 묻었던 피, 손에 잔뜩 묻었던 그 피가 아직도 아무리 씻어도 없어지질 않네. 이러면서 몽유병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요 사막 2장의 몽유병 장면 첫머리에 등장하는 굉장히 예술어린 선율이 바로 이제 저 1막의 전주곡에도 등장하는 이 라멘토 그러니까 그 애가 선율입니다. 아주 너무 애절한 선율이죠. 이 따라라라라라란 따라라라라라란 이렇게 나오는 아주 너무 애절한 애가 선율인데 요 선율 가만히 들어보시면 바이올린 이 악보에 보시면 제일 바이올린이 아주 애수어리게 선율을 연주하는데 자세히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그 선율을 그대로 똑같이 연주하는 악기가 잉글리시온입니다. 베르디가 잉글리시온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특히 오페라에서 여성들의 여주인공의 아리아의
English on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 그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팔스타프. 네. 팔스타프에도 편지 읽는 장면에서 1막의 2장에서 잉글리시 온이 아주 네. 고즈넉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제일 바이올린의 주선율을 잉글리시 온이 같이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베르디가 잉글리시 온이라는 악기를 굉장히 네. 애용했구나라는 걸 여기 초기 오페라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레이디 맥베스는 손에 이 피가 전혀 막 씻어지지 않는다고 막 몽유병에 극간의 네. 어떤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데 요 부분은 1막 2장에서 던칸 왕을 네. 맥베스가 시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피를 묻혀서 나왔는데 맥베스가 그때는 손에 피가 씻길까 과연? 이렇게 얘기하니까 레이디 맥베스는 까짓 거 그거 물로 씻으면 다 없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막의 2장에 와서는 그 죄책감이 그리고 그 강박관념이 마음속에 남아서 자기가 씻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없어질 거라고 1막 2장에서 얘기했던 그 핏자국이 지금은 사실 있지도 않는데 자기의 마음의 눈으로 볼 때 핏자국이 아무리 씻어도 없어지지 않네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절묘한 심리 상태가 대꾸가 되면서 굉장히 탁월한 심리 묘사를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선율도 너무 좋고 정말 그 이 레이디 맥베스의 이 몽유병 장면 네. 명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막의 3장으로 넘어가면 그 사이에는 이제 시간이 좀 있는데 맥베스가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령이 와서 왕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맥베스는 흠칫 놀라면서 아 이렇게 슬퍼합니다. 근데 요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까지 원작을 그래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원작을 잘 살려왔던 요 네. 부분에서 원작 연극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레이디 맥베스의 죽음 장면이 연극 대사면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원작에서는 크게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독백이 나옵니다. 전반부에서는 단검의 독백 네. 그리고 후반부에서 제일 중요한 독백일 뿐만이 아니고 이 작품에 작가가 이 연극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대사가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네. 바로 내일 독백입니다. 네. Tomorrow Monologue. 이제 얘기합니다. 맥베스는 원작 연극에서는 네. 맥베스가 어차피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이니 언젠가는 그녀도 죽을 날이 왔을 거고 그날이 오늘 온 것뿐이다. 담담하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인간은 이 더딘 걸음으로, 이 작은 걸음으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터벅터벅 계속 걸어가는 게 이 인간의 삶 아니더냐. 삶의 끝까지 가면서 우리는 그저 무대 위의 광대일 뿐이고 작은 불꽃,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이 인생이라는 거 덧없는 거다. 네. 권력을 아무리 추구해봐야 결국 인생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로 돌아가는 덧없는 인생이다 라는 핵심 내용이 담겨있는 이 독백이 바로 원작 연극의 내일 독백인데 이 부분에서 곡에 빠져 있습니다. 아, 이 오페라에서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개정을 할 때에도 이 부분에 요 독백을 넣기가 굉장히 애매했지 않을까 이래서 네. 들어가지 않은 거겠지만 이 원작 연극의 팬들이 본다면 요 내일 독백이 오페라에서 빠져 있다는 건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치명적인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령이 와서 이제 왕비가 돌아가셨다 얘기를 하고는 맥베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전령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보남의 숲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야? 숲이 움직이다니. 알고 봤더니 말콤 왕자가 반군들에게 이제 군인들에게 진격을 하기 위해서 보남 숲의 나뭇가지로 몸을 위장하고 진군을 하라 명령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숲이 멀리서 움직여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맥베스는 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 이제 내 운명도 다 했구나 라면서 여기에서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 독백을 합니다. 이게 사실 원작 연극에서도 마지막 독백이 나오는데요. 원작 연극에서는 영어로 Honor, Obedience, Troops of Friends 그러니까 명예, 복종, 벗들의 무리
같이 노후에 우리 안락하게 보낼 그런 안락은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는구나. 이런 이제 난 곧 죽는구나 라는 독백이 원작 연극에 나오는데 이게 이탈리아 말로 이 오페라에서는 약간 변형돼 가지고 이 독백이 또 나옵니다. 삐에따 리스페토 아모레. 그러니까 동정도 존경도 사랑도 그리고 이 노후의 안락도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는구나. 그냥 나는 곧 죽겠구나 라는 마지막 독백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반군이 몰려옵니다. 네. 몰려와가지고 전투가 벌어지죠. 전투가 벌어지는데 맥더프 장군이 칼을 뽑아들고 이 나쁜 놈 내 아내와 자식의 원수를 갚겠다. 그리고 조국의 원수를 갚겠다라면서 딱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맥베스가 마지막이지만 여유를 가지고 칼을 뽑으면서 여인의 몸으로 태어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나를 해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말 맥더프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나타 논 손 스트라빠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배를 가르고 나왔다. 한마디로 제왕절개를 하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스트라빠타 가르고 나왔다. 배를. 나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인위적으로 나온 사람이야 라면서 그대로 맥베스를 공격해서 죽이고 맙니다. 복수를 한 거죠. 참 이 부분이 셰익스피어의 원작 연극에서도 굉장히 기발하고 파격적인 부분이지만 정말 이 오페라에서도 극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맥베스는 결국 악인은 최후를 맞이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 말콤 왕세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정의가 승리했다는 것을 찬양하며 오페라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죠. 네, 이렇게 듣기만 해도 정말 막이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장면 전환이 많으니까 지루할 틈이 없는 그렇죠. 정말 재밌는 오페라입니다. 예, 정말 장면 전환도 많고 중간에 나오는 음악들이 이제 베르디가 완전히 초기의 형태를 벗어났구나. 음악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선율을 띄우는 것이 아니고 음악이라는 것이 드라마를 표현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아 1850년대의 중기로 넘어간 베르디는 과연 어떤 인물이 어떤 작곡가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예감하게 만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 진짜 이 드라마로 심리를 표현한다는 것 그 심리 표현이라는 것이 연극에서는 이 배우의 연기 그리고 대사를 통해서 심리가 묘사가 되지만 여기서는 이 오페라에서는 오케스트라라는 좋은 파트너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끊임없이 단검 독백에서 그 여섯 번의 리듬 변화를 통해서 심장 박동이 변하는 것처럼 심리 변화를 묘사한다든지 그리고 그 이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어떤 그 오케스트라와 성악의 주거니 박거니가 사람의 심리를 계속 묘사한다는 거 이게 참 진짜 진일보된 베르디의 창작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서 진짜 이 맥베스라는 오페라는 셰익스피어의 원작도 위대하지만 정말 그 원작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한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작품 속에서도 그 한계는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위대한 작품이다. 이렇게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나 싶은 참 위대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작품들을 저희가 이미 많이 다뤘지만 확실히 글로 읽는 거나 연극으로 보는 거 말고 음악과 같이 했을 때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렇죠. 사람한테 와닿는 매력이 확실히 오페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음악 드라마로서의 이 오페라가 가진 힘이라고 보고요. 이전에 제가 리골레토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동시다발적으로 노래를 해도 그게 그냥 선율로서 이해가 되고 화음으로서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페라 역시 연극의 일부이긴 하지만 연극과는 또 다른 어떤 매력과 어떤 확장성을 가진 그런 장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맥베스라는 작품도 어떤 음반이나 어떤 영상물로 보면 좋을지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정말 음반과 영상이 좋은 게 정말 많습니다. 네. 일단은 공연이 있으니까 공연을 보시면 제일 좋고 그렇죠. 실제 공연을 보시면 뭐 확 와닿는 그런 작품인데 뭐 가시기 전에 예습을 위해서 아니면 소장을 위해서 추천드릴 음반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음반은 이탈리아의 위대한 지휘자들이 많이 남겨서 음반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한 3개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손에 꼽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아바도의 음반이죠. 1976년에 밀라노 스칼라 극장과 이제 함께 녹음한 도이체 그라모폰에서 나온 네. 음반이고 맥베스의 최고 명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연도 굉장히 빵빵해서 바로 맥베스 역에는 바리톤 피에로 카푸칠리 그리고 메조 소프라노 셜리 베렛 아 이분 정말 그 이 레이디 맥베스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엄청난 가수인데요. 이 메조 소프라노 셜리 베렛이 바로 이 레이디 맥베스를 맡고 있고 그리고 또 방코 베이스 역에는 니콜라이 갸우로프 네. 그리고 맥더프 사막에서 유일한 테너 아리아 부르는 맥더프 역에는 무려 플라시도 도밍고가 등장하는 아주 화려한 스타 캐스팅의 음반이고 굉장히 그 맥베스의 강렬한 드라마적인 면을 포착하기보다는 심리 묘사에 더 집중하는 역시 아바도스러운 부분을 많이 보여주는 명반이기 때문에 꼭 감상을 해보셔야 될 명반이고요. 이와 아주 대조적인 스타일의 음반으로서 두 가지 다 들어보시면 이 맥베스의 매력을 다 느끼실 수 있는 또 하나의 명반이 공교롭게 같은 해에 나왔습니다. 네. 1976년에 역시 녹음한 EMI에서 나온 이제는 워너 레이블이 된 바로 리카르도 무티의 음반입니다. 무티의 젊은 시절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당시 상임을 맡고 있던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합창단하고 함께 녹음한 EMI 음반인데 이 음반은 아바도의 음반과는 해석의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이 맥베스가 가진 그 강렬한 드라마성 네. 여기에 집중한 음반이라서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보시면 가수진도 이 맥베스 역에 이 아주 미국의 명바리톤 쉐릴 밀린스가 네. 등장을 하고 레이디 맥베스 역에는 또 역시 이탈리아의 진짜 불세출의 메조 소프라노였던 피오렌자 코소토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방코 역에는 루제로 라이몬디 베이스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맥더프 역에는 호세 카레라스 와. 이러니까 두 개의 음반을 들으시면 서로 완전히 대조적인 해석의 묘미를 느끼시면서 이 맥베스가 가진 매력을 이 내면적인 심리 묘사의 매력을 아바도판을 통해서 그리고 강렬한 드라마성을 이 드라마적인 표현력을 무티판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느끼실 수 있으니까 요 두 가지 다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장의 음반인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반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맥베스 전곡반을 처음으로 들어봤던 음반이기 때문에 마치 그 각인 효과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음반인데요. 네. 바로 주세페 시노폴리. 또 역시 당대 최고의 지휘자 중에 한 명이었던 주세페 시노폴리의 이 필립스 레이블 첫 음반이었습니다. 와. 이 주세페 시노폴리가 아주 그냥 혜성같이 등장했던 공연이 80년대에 바로 베를린 도이체오퍼에서의 맥베스 공연이었거든요. 네. 아, 이 공연이 베를린 도이체오퍼라는 이 독일 오케스트라의 강렬한 매력 그것을 가지고 필립스에서 네. 이렇게 함께 녹음한 1983년 녹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성음에서 라이센스 LP로 나와서 제가 이 전곡판으로는 처음 들어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 아주 그 캐스팅이 진짜 뛰어나죠. 맥베스 역으로는 이 아주 베네토 출신의 대바리톤이었던 레나토 브루손 네. 이 최고의 맥베스였던 분입니다. 이 레나토 브루손이 등장하고 레이디 맥베스 역에는 역시 또 레이디 맥베스 역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탈리아의 소프라노 마라 잠피에리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방코 역에는 베이스 아주 그 영국의 진짜 초저역 베이스였던 로버트 로이드가 등장하고 맥더프 역에는 또 아주 애절한 미국 테너 닐 쉬코프가 등장을 해서 캐스팅도 아주 훌륭하지만 네. 시노폴리의 해석이 네. 정말 그 변화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나 할까요? 네. 예를 들어 1막 전주곡 부분만 들어보셔도 처음 부분에 그 리듬이 점점 빨라지는 부분에서는 아첼레란도가 극단적입니다. 점점 빨라져서 막 이걸 어떻게 따라가나 오케스트라가 싶을 정도로 빠른데 그 다음에 전주곡에서 그 아까 얘기했던 이 몽유병 장면에도 나오는 애가 네. 그게 나올 때는 정말 애절하고 극단적으로 신파적이다라고 들릴 정도로 그
감성적인 그런 편차가 네. 진폭이 굉장히 큰 네. 그런 아주 시노폴리의 비교적 젊은 시절의 해석의 매력을 아주 그 흠뻑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요게 제가 나중에 CD로 네. 다시 샀을 때는 그 내지 안에 있었던 해설이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베르디의 맥베스라는 작품이 가지는 시대적인 의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뭐 심리 묘사 그리고 유도 동기 같은 거 그런 그리고 또 드라마적인 표현력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쓰여져 있어서 공부도 잘 됐던 네. 그런 음반이고요. 이렇게 이제 음반은 한 요렇게 세 가지 정도 네. 들어보시면 맥베스를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은 일단 첫손에 꼽을 수 있는 게 한글 자막도 나와 있고 블루레이 네. 최신 블루레이 영상이고 화질도 음질도 좋고 연주도 좋은 2014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네. 실황인데요. 이 도이체 그라모폰에서 나와 있고 레이디 맥베스 역의 안나네 트랩코 그리고 맥베스 역의 세르비아 출신의 명 바리톤인 젤리코 루치치 방코 역의 르네 파페 아주 그 위대한 독일의 베이스 르네 파페가 나오는 등 캐스팅이 아주 훌륭하고요. 그리고 에이드리안 노블이 연출한 아주 그 뉴욕 매트에서 오랫동안 썼던 그 프로덕션 현대적인 프로덕션을 네. 쓰면서 파비오 루이지가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나고 사실 맨 처음에는 안나네 트랩코가 과연 이 레이디 맥베스 굉장히 중저역이 강화되어 있는 네. 드라마틱한 역할인데 어울릴까 생각했는데 그런 염려를 완전히 불식시켜주는 편지 장면 하나만 봐도 완벽하게 레이디 맥베스의 빙이 되어 있구나 네. 그걸 느낄 수 있는 아주 명연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사실 그 이 뉴욕 매트의 2014년 실황 요거만 가지고 네. 보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영상으로는 오래된 영상들 한 번쯤 이제 뭐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같은 데서 네. 한번 보시길 권해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시노폴리의 그 83년 베를린 도이체 오퍼와의 필립스 녹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연계해서 1987년 베를린 도이체 오퍼의 그 공연 실황이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아트하우스 레이블에서 블루레이로도 발매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캐스팅이 거의 같습니다. 레나토 브루존, 마라 잔피에리가 나오고 베이스, 방코 역할만 아주 그 또 80, 90년대 최고의 니벨룽의 반지의 보탄 역으로 유명했던 미국의 베이스 바리톤 제임스 모리스가 여기에 등장하고 네. 있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리고 루카 롱코니, 클라우디오 아바도하고 스칼라 극장에서도 많이 작업을 했던 루카 롱코니의 아주 그 고전적인 연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무엇보다 시노폴리의 격정적인 지휘 도이체 오퍼 오케스트라의 중후한 연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화질은 좀 열악하지만 연주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87년 시노폴리 지휘의 베를린 도이체 오퍼 실황 요 영상도 한번쯤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요게 또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오. 이게 그 역시 86년경에 만들어진 영화로 알고 있는데요. 86, 87 요 언저리에 만들어진 영화로 나중에 이제 도이체 그라모폰에서 DVD로 한번 나왔었었거든요. 오페라 영화. 오페라 영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오페라를 영화 감독이 영화로 만든 거죠. 그래서 네. 클로드 단나라는 감독이 만들었고 바로 이 사운드 트랙의 녹음을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당시 샤이가 이제 상임 지휘자로 있던 볼로냐 시립 오페라 극장에서 녹음을 한 네.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맥베스 역으로는 바리톤 레오누치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 레이디 맥베스 역으로는 아까 아바도판에도 나왔던 메조 소프라노 셜리 베렛이 네. 등장하고 그리고 또 방코 역에는 목소리는 그 미국의 아주 뛰어난 베이스였던 세뮤얼 레이미가 등장합니다. 이 카라얀이 돈조반니로 발탁했던 아주 그 위대한 베이스죠. 이 세뮤얼 레이미가 목소리 출연만 하고 영화에서는 영화 배우가 따로 연기를 네. 하는데요. 이 오페라 영화라는 장르가 지금 보면
상당히 좀 어색하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하지만 요 영상도 한 번쯤 보시면 좋고 역시 샤이 해석이기 때문에 또 연주가 네. 상당히 좋아서 지금 보시면 아바도, 무티, 시노폴리, 샤이 이탈리아의 아주 거장들이 네. 모두 이 녹음을 남기고 있어서 참 그 얼마나 이 대단한 오페라냐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네. 음반과 영상들 한번 두루 살펴보시면 이 맥베스라는 작품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베르디와 셰익스피어의 만남. 네. 이 베르디는 전체 자기가 작곡한 오페라 중에 세 편의 셰익스피어 원작 오페라를 남겼죠. 네. 말씀드린 대로 1847년에 만든 그러니까 베르디가 34살 때 아주 그 젊은 시절에 네. 만든 맥베스가 있고요. 나중에 물론 1865년에 개작을 하긴 네. 했습니다만 그리고 1887년 그러니까 맥베스로부터 40년 뒤에 작품이 오텔로입니다. 네. 1887년에 오텔로 74살에 발표한 1887년작 오텔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오페라 1893년작 팔스타프가 있죠. 네. 이 후기에 남긴 오텔로와 팔스타프에 비교할 때 1847년에 맥베스는 정말 패기 넘치는 30대 베르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제가 처음부터 설명드렸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완역본 희곡도 없고 여러 가지 원작 연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저렇게 엄청난 오페라를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베르디가 확실히 문학에 대한 경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그걸 치열하게 음악극으로 네. 옮기려고 노력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네. 아주 초기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오페라 중에 하나가 맥베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베르디가 남긴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토대로 한 이 작품 세 개를 또 유정훈 선생님의 해설로 저희 채널에 이제 아카이빙이 또 돼서 다 하게 됐네요. 네. 오텔로 팔스타프와 함께 이제 또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제 입장에서 너무 뿌듯한 것 같네요. 아유, 저도 뿌듯하네요. 네, 네. 이번에 그 국립오페라에서 공연되는 네. 맥베스 꼭 공연장에 가셔서 네. 그 감동을 몸으로 체험을 해보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너무 좋은 작품을 재밌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페라 정주행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